네, 안녕하세요. 예. 아, 공부 잘 되고 있습니까? 자, 17번 문제, 기출 문제, 금융 자산 기출 문제 17번입니다. 17번. 아, 이 문제는, 약간 복잡했죠,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유아증권에서, 이렇게 이제, 당기순이하고 기타순이 이렇게 섞여 놓으면 조금 이제 약간 복잡한데, 실제는, 기본 원리는 간단하잖아, 그죠? 당기순이가 상기 안 하고, 기타는 상기한다 하는 말씀이 돼요. 자, 봅시다. 주식 A와 B를 각각 500원과 600원에 취득했다. 그죠? 주식 A와 B를 취득을 했는데, 500원과 600원에 취득했다. 그랬습니다. 1년도에, 그죠? 요게 이제 1년도죠. 근데 그 1년도 말에 그 시가가 이제 변동이 있죠. 그죠? 변동이. 550원과 580원이다. 또, 2년도 말의 시가. 요 시가는 480원과 630원이야. 그랬습니다. 그리고 3년도 말에, 이걸 팔았네. 그죠? 처분. 팔았는데, 520원과 610원에 팔았답니다. 이거죠. 그죠? 그 문제가, A는 당기순이익이고 B는 기타다. 아, 이거는 당기순이익이고 요거는 기타 포괄손익이 되죠. 이렇게. 이래 했을 때 아래 설명 중에서 옳은 거 그랬네. 그죠? 이건 바로 할게요. 당기순이익 바로 이제 하면 되니까. 플러스 50원이네. 얼마? 마이너스 70원. 이거 얼마? 플러스 40원. 끝. 끝났죠, 그죠? 그럼 이제 기타 포괄로 가보겠습니다. 기타 포괄 볼게요. 여기 얼마죠? 마이너스 20원, 그죠? 플러스 50원, 마이너스 20원. 우와, 마이너스 20원, 플러스 30원, 마이너스 20원.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상기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20원에서 얼마? 플러스 30원. 그죠? 요거 얼마? 마이너 플러스 10원. 끝났죠? 그죠? 요거는 당기 손익,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 이리 구분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묻는 말을 보겠습니다. 자, 1번. 이것도 또 옳은 거 찾아봐 하면 좀 틀린 거다 이제 가려내야 되니까 좀 헷갈리겠다. 그죠? 일단은 보세요. 1번. 1년도잖아. 1년도에 당기순이익은 30원 증가한다. 그래. 당기순이익 50원 증가했잖아. 틀렸네. 그죠? 1년도에 기타 포괄손익 여기 있죠. 20원 감소한다. 해야 돼. 틀렸네. 3번. 2년 말에 누계는 요거잖아. 30원. 그죠? 평가액 30원. 맞네. 맞잖아. 정답. 그죠? 왜 맞는지 알겠죠? 4번. 2년도에 당기순이익 요구잖아. 마이너스 70원 틀렸네. 3년도에 처분손익 얼마다? 20원이라 그랬습니다. 아니죠. 50원이잖아. 그죠? 이해되죠? 그죠? 예.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가증권에서. 알겠죠? 그런데, 볼만하죠? 이제 여러분들 유가증권 이제 이거 풀수 있으면 뭐, 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보통 시험에, 요거 하나 나온가, 요거 하나 따로따로 이래 나와요. 이건 두 개를 같이 해놓고 물으니까 헷갈릴 수는 있겠죠, 그죠? 실제 공부를 이래 혼자 하는 분들은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다 틀리죠, 대부분 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또 이래 합니다. 요거를 아시니까. 자,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유동자산 불리지 않는가? 기업이
정상 영업 주기네. 정상 영업 주기란 말은 사와서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 그죠? 예산은 자산이다. 어, 그거 1년 내죠. 주로 단기 이것도 1년 내고, 12개월 내, 맞죠? 그죠? 예. 형자산, 예. 12개월 미만, 맞죠? 그죠? 근데 5번은 무슨 말이야? 5번 좀 말이 좀 이상하네. 그죠? 어, 12개월 내에 소별 의도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12개월 넘어간다. 이 말이잖아. 뭐 아니죠. 그죠? 예. 혹시 제가 하나씩 안 품고 있으면은 여러분 좀 풀어보세요. 예. 그 하나하나 다 한번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풀만하죠. 그죠? 예. 충분하게 우리가 공부해왔던 대로 어, 계속 이제 제 말씀 듣고 어, 말씀대로 반복을 해오신 분들은 뭐 크게 어려움을 못 느낄 겁니다. 그죠? 어, 이 정도 뭐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 말씀드려야 될 거는 꼭 좀 예습을 해오셔야 돼요. 어, 공부 그 했던 거 우리 있잖아. 그죠? 어, 기본서 심화과정 쪽을 우리 한 번 더 보고 오셔야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또 잊으신 분이 있으니까. 자, 21번 보겠습니다. 30%를 200만 원에 샀다. 아, 딱 보니까 뭐죠? 지분법이네. 30%를 샀다. 야. 그리고 80만 원, 이거 뭐야? 80만 원 사면 얼마? 24만 원이잖아. 이거 어떻게 하고? 그하고. 60만 원 배당했다 하면 60만 원, 18만 원. 그죠? 어, 장부금액 얼마고, 얼마고, 얼마입니까? 예, 206만 원이다. 그죠? 다음. 22번. 사채를 취득했다. 수수료 4천 원이다. 단기간 내에 매매할 목적이다. 단기, 그러면 취득 시수는 없죠. 그죠? 18만 원 주고 샀다. 이 말이죠. 샀다가, 이게 액면 이자 만원 수취했다. 이자 받았고 18만 8천 원에 평가됐다. 얼마 이익 받았습니까? 8천 원 이익 받네. 그죠? 8천 원 이익 받잖아. 8천 답이 없네. 왜 없을까요? 이익에 미치는 영향인데 1년도에 뭘 받았어? 이익을 받았잖아. 얼마? 만 원 받았죠. 이거는 이게 뭐죠? 뭐 이자 받았죠. 이자 수익이고 이게 뭐죠? 8만원 가는 거 평가, 손해, 평가, 이익 받죠? 결국 18,000원 받네, 그죠? 예, 5번 답이다. 예. 예. 응? 평가 이익이 8,000원입니까? 다시. 8,000원 하고, 이자 얼마 받았죠? 이자가 10,000원 받았는데, 말에 10,000원 이자 받았고, 네, 18만원짜리 8천원, 8천원 이익 받고, 자, 다시 볼게요. 아하, 그, 거래 수수료 있었네. 수수료. 수수료. 아, 요거까지, 그죠. 단기, 이게 전부 다. 1년도에 다 생긴 거네. 지대 수수료 생긴 거. 이게 무능이 뭐냐면은, 1년도에 이익이 미친 양이잖아. 그죠. 정말에서, 이런 손익계산서에, 여기는 수익과 비용의 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벌어들이는 걸 이만큼 벌어들이고 비용 들어갔으면 결과적으로 얼마 이익이 생겼죠? 14,000원이네, 그죠? 예. 다음에, 예, 지금 육아증권에 관계되는 건 뭐냐 해볼게요. 25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25번, 당좌예금은 현금 맞죠? 계속 보면 아니죠? 배당 통지표 현금 맞죠? 수입인지 아니죠. 임차보증금 아니죠. 우편연수 맞죠. 차별세 아니죠. 탈매수표 맞죠. 이거 뭐 어렵죠. 그죠.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 1980원. 아, 70원. 1970원 되겠네요. 예. 다음에 예, 이번 27번. 27번 문제 보세요. 한국은 주식을 매입했다. 그리고 단기 손익으로 인수하는 금융자산을 분류했다. 그랬습니다.
예, 천주를 주당 7,500원 주고 샀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이 중에 400주를 팔았습니다. 400주를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습니까? 단가 얼마에? 예, 8,500원에 팔았다 그랬네. 요래서 왜 팔았어? 막 1,000원 이익 받네. 뭐 처분 이익 생겼죠, 그죠? 1,000원 400주니까 얼마? 40만 원.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또 보세요. 보니까 그럼 이제 600주 남아 있겠죠, 그죠? 천주 사왔으니까 요거 팔아서 600 남아있네. 600주는 공정가치가 8,000원 됐더라. 8,000원. 그럼 여기 이익 생겼네. 이건 평가이익이잖아. 그죠? 평가이익. 이건 평가이익 얼마? 500원 생겼잖아. 5억 30만 원. 500원, 그죠? 뭘 묻습니까? 묻는 말. 묻는 말 항상 봐야 돼요. 평가 소득을 물으면 요거고. 처분 소리물 뭐 요거고, 단기 하는 거, 이 전체, 단기에, 얼마? 70만 원이죠, 그죠? 다음, 28번. 20% 뭐 사면 나오면 벌써 뭡니까? 지분법, 그죠? 400주를 만 원에 샀다. 400주를 만 원에 샀다는 것은 400만 원 샀네. 몇 프로? 30%. 지분법. 이익이 생겼다. 3, 4, 12, 120만 원 어떻게 하고 플러스 또 300만 원, 390만 원 배당 뭐죠? 마이너스 야, 얼마? 430만 원 답이다. 됐죠? 예. 다음에 30번 한번 풀어볼까요? 30 한국은 100주를 60만 원에 짓는다. 그럼 참, 한 주에 60만 원 말 아닙니다. 그죠? 100주를 60만 원이잖아. 그죠? 예, 그걸 잘, 그런 걸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문제를 출제한 글이 내요. 100주를 60만 원에 샀다는 거는 6천 원에 샀다. 이 말, 6천 원에. 알겠죠? 그걸 맞춰줘야 돼요. 뒤에 딱 보면 그게 나오죠. 그죠? 이거는 보니까 단기 손익이니 뭐 수수료 필요 없다. 그죠? 그리고, 연말에 이게 공정가치가 얼마다? 5,000원 됐다. 그 다음에 5,600원을 팔았다. 이랬네. 묻는 말은 뭐죠? 2년도 당기순이 미친 영향했죠. 여기 2년도잖아. 항상, 예, 보면은. 이거 요리 됐네. 마이너스 1,000원. 그죠? 여기 요리 됐네. 플러스 600원이잖아. 그죠? 몇 주? 100주니까 얼마? 6만 원. 답. 요건 모르죠. 6만 원 답이다. 2번 답. 그죠? 네. 나머지 이제 요거는 음쪽이니까 빼고, 예, 됐네. 다 했습니다. 그, 육아정권에 나왔던 문제, 이 이상 문제는 안 나와요. 예. 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은행계좌 조정표. 주식관계.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금자산 부분. 예.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죠? 예.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산업, 그죠? 우리 지금 현계, 현금에서는 현금 및 현금 자산 알아봤고, 예금에서는 은행계정 조정표, 주식에서는 취득, 처분, 또 보유, 또는 취득, 보유, 처분 했고, 이제 이게 왔습니다. 외상. 외상 부분의 핵심이 뭐죠? 손상. 이제 우리가 이걸 원래 이제 대손하는 걸 많이 썼죠. 대손, 손실, 뭐 떼인, 돈 떼이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손상 말을 많이 써요. 손상. 오히려 좀 영어가 어려워졌죠. 그죠? 손상. 그죠? 예. 손상. 예. 그 음에서는 뭐 음 할인율 계산하는 거. 예, 요거 두꺼이죠, 그죠? 핵심되는 게. 예.
우리가 이제 손상하면은 앞으로 좀 들어볼까요? 우리 이제 수지 채권에 나옵니다. 그죠? 또 수지 채권 잠깐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 대여금 및 수지 채권 찾아보세요. 예. 우리 교재는 제목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대여금 및 수지 채권, 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손상회의가 이제 핵심이다. 손상. 예, 그거 보시면은, 손상 했는데, 손상에 붕괴하는 거, 그죠? 예, 처리하는 두 가지죠. 그죠? 하나는 충당금 설정법과 직접상각법이 있는데, 직접상각법은 이거는 충당금을 설정 안 하는 거죠. 그죠? 안 하는 거. 충당금 설정법은 전화 설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 여기, 이거 할게요. 이걸 왜 이렇게 자꾸 용어를 제가. 저는 막 이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참 오랫동안 말하면 뭐 몇십 년 동안 오던 걸 갖다가, 이걸 좀 바꿔놓은 게 자꾸 헷갈리죠, 그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처음 하시는 분은 그런 뭐, 할게 없지만 이 원래는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이거든요. 이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대손상각비가 손상차손, 대손충당금 손충당금 이렇게 이게 이해하기 쉽잖아. 뭐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네, 또 바뀌다 뭐 크게 불편을 안 느끼는데. 그죠? 아무튼 뭐 이거 요걸 요래 지금 시험에서 이래 나와요. 용어가 여러분들이 좀 용어가 좀 생소하더라도 좀 몇 번 반복하세요. 손상, 차손, 손실, 충당금 알겠죠? 대손의 경우 우리가 예상과 그죠 실제 대손되는 경우하고 전대로도 해소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문제 우리가 2번에 보면. 기말에 수정 전 매출 채권 잔액이 10만 있었다. 손실 충당금이 6천 있었다. 과거 경험상 10% 대손 가능성이 있는 것 추정됐다면, 기말에 설정 회계 처리 물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만 원에 10%면 만 원이죠. 만 원인데 그 충당금이 6천 있으니까 4천 원 해주면 되잖아. 요번게 4천 원. 그죠? 예, 그게 답이 돼버리죠. 그죠? 자, 넘기세요. 다음에는 충당금 설정은 요구고 했고, 예. 자, 3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합니까? 기본 문제 하고 있습니다. 기본 문제. 예. 우리 지금 기본 문제와, 자, 요, 다시, 여기 적겠습니다. 기본 문제. 그죠? 그 다음 뭐죠? 예, 키. 예. 키가 있고 그리고 핵심 또 체크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 구성 열려 있잖아요 그죠? 예 맞죠? 아 기출 확인 체크 체크 문제 확인 체크 요 기본 문제 기본 포인트 문제 키 하는 거 요거는 이제 해설 해설이지만 여기 이제 이론 요약이라고 그러죠 그죠 요게 이론 요약 요거 이제 복습 문제 이거 말도 그대로 기출 문제 책 배열이 여기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연속돼 나오고 요거는 교재 뒤쪽에 나오죠 그죠 아시겠죠? 기출 문제.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다 하는 거 아시고, 예, 문제 풀기. 지금 요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장에, 그죠? 예. 3번. 포인트 문제. 예, 3번.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2만 5천이 회수불능됐다.
돈 떼있다, 그죠? 그런데 충당금이 2만 있었다, 그랬습니다. 뭐 충당금 2만 충당하면 되잖아. 충당금 2만원, 나머지 손상, 차손, 대변의 매출 채권, 그죠? 그 아래, 키에 보시면은 서면 나와 있죠,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알겠죠? 예. 다음, 4번 문제. 포인트 4번입니다, 그죠? 강릉에서 외상 매출금은 70만 있었고, 그 충당금은 5천 있었다, 그죠? 5천원. 손상 얼마고 물어봤네. 자, 볼게요. 키어 보세요. 3,000원이 회수불록으로 대손되었다, 그죠? 3,000원 대손되었다. 그 충당금 얼마였습니까? 5,000원 있죠, 그죠? 그러면은, 손실 충당금. 줄일게요. 충당금이 있었으니, 그 중에 3,000원, 예, 있고, 부족부로 뭐죠? 손상 얼마, 예, 7,000원 대, 3,000원 되었네. 그럼 1,000원? 그죠? 충당금이 3,000원, 아이고, 아니지. 3,000원 되는데 충당금 5,000원 있으니까, 얼마 끝났네, 그죠? 매출 채고, 그죠? 그럼 충당금 얼마 남았습니까? 2,000원 남아있네. 그런데 50만원에 2%는 만원. 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충당금 2,000원 있습니다. 얼마 하면 8,000원 하면 되잖아. 그죠? 8,000원 손상, 차손 8,000원, 손실, 충당금 8,000원 하면 되겠죠. 키 한번 읽어보시고, 예.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손실충당과 우선 상계 처리하고 손실충당에 부족하면 그 부족액은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5번, 포인트 5번 문제입니다. 외상매출금의 대손을 연령분석법, 기간분석법이라 하기도 하죠. 그죠? 예. 추정하는데 2월분이 85,000원 있었다. 충당금 2월분이. 초순 얼마고 물었네요. 그, 이제, 기간별로 하는 거, 우리가 기간 분석법, 이런 분석을 합니다. 그죠? 일단은, 130만원에 5%, 80만원에 10%, 20만원에 사용하니까 얼마죠? 20만 5천회죠. 그죠? 추정액이 20만 5천회이다, 이겁니다. 근데 장부에 보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대손 추정액이 20만 5천회인데, 충당금이 8만 5천회 있더라, 이거죠? 있으면 얼마 대줘야 되죠? 빼면 되잖아. 12만 해줘야 되죠? 12만 원만 충당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요게 바로 아래 보면 키.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여기까지가 대손해계입니다. 대손해계. 이해하시겠죠? 그죠? 기본, 우리가 이제 복습한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기본서, 심화과정을 하면서 쭉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던 부분 또 다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죠? 예. 이 부분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복습, 요약 복습한 겁니다. 예, 근데 요거 합니다. 요거. 할인율 계산하는 거. 요건 바로 문제가 바로 할게요. 예, 6번. 바로 할인율 나왔다 뭐죠? 삼각형을 건너.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뭐 노래, 유행 가사도 있습니다만은. 하우사는 물건을 팔고 6개월짜리다. 6개월짜리네. 그런데 석 두 달 보유하고 나서 두 달 가지고 있다가 넉 달치 은행 줘야 되잖아. 그럼 받을 돈 얼마고 실수고. 그럼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6개월치는 더하고 그럼 빼면 되죠. 그죠? 예. 이걸 우리는 뭐죠? 이자부 어미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계산할게요. 6개월 계산합니다. 얼마? 100만 원. 곱하기 이자율 10% 0.1 곱하기 6개월입니다. 12분의 6 얼마? 5만원이죠. 만기에 봐도 얼마? 그렇죠? 105만원이죠. 105만원에서 은행이자는 12%죠. 0.12 곱하기 4 4만 2천. 나왔네. 요거. 주고받아야 되는. 얼마? 100만 8천. 요게 뭐죠? 실수고. 얼마? 100만 8천 반대죠.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 자, 우리 초과.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세 가지. 하나는 뭡니까?
단기 손익, 그래서 단기 손익, 또 뭐, 처분 손익, 이렇게 물어보는데, 단기 손해라는 건 이 거래에서 단기 손해 그렸습니다. 자, 보세요. 액면 100만원짜리, 원래 이제 100만원짜리였는데, 얼마 받았어요? 100만 8천 받았으니 8천 더 받았죠? 이게 단기 손익이다. 알겠죠? 자, 또 하나. 내가 받은 돈은 5만원이고, 준 돈은 42,000원이다. 그죠? 그 조심할 거는, 요거는 6개월이고 4개월이잖아. 4개월 맞춰야 되죠. 6분의 3. 얼마? 33,333원이다. 요걸 내가 받았는데, 요걸 줘버렸으니까 손해봤잖아. 그죠? 얼마 손해봤습니까? 8,667원 손해봤네? 묻는 말이 뭡니까, 지금? 현금 순행 물었습니다. 요거 물었네. 100만 8천원. 같이 기억하세요. 요거. 예. 왜? 시험에 요거 나왔지만, 요것도 두 번 나왔고, 요거는 한 번 나왔어. 아, 여기 한 번 나왔, 요거 두 번 나왔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게 아래 이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음의 할인료 계산하는 방법하고, 뭐, 이건 이자 계산이니까,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죠? 아래 키에 보세요. 외상 내출금의 양도가 나오잖아. 그죠? 양도. 양도인데, 우리가 매각거래와 차익거래다 그랬죠. 그죠? 요건 문제를 내가 풀면서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걸 갖다, 외상 내출금을 갖다가 남한테 넘겼을 때, 이걸 말하면은, 진짜 팔았느냐? 외상 내출금을 담보로 적용하고 돈 빌리느냐? 그랬죠. 그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차익거래냐, 양도거래냐? 그랬습니다. 예, 넘기세요. 76쪽에. 장기성 채권 채무다. 장기 나왔다. 뭐죠? 현재 가치. 딱 하나 기억하실 거. 딴 거 없습니다. 그거 보면은 중요한 말이 딱 하나. 뭐, 현재 가치다. 다른 거는 여러분 읽어봐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고.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의 차이가 뭐죠?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인데, 장기 자산. 우리가 오늘 물건을 팔았는데 5년 후에 100만 원 받기로 했다. 5년 후에 1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오늘 장부에다가 100만 원 적으면 안 되잖아. 그죠? 5년 후에 내가 100만 원 받지만 오늘 뭐로 적어야 된다? 현재 가치로 적어야 된다. 현재 가치로. 그죠? 그 말이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 그러면은, 장기성 자산이 어떤 게 있느냐? 그 동그라미 5번에 보면은, 장기 매출 채권, 뭐, 장기 매입 채무, 장기 미수금, 장기 미지급금, 장기 대여금, 장기 차익금, 장기 매출 채무, 사채무. 이쪽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여섯 번째 보세요. 장기는 장기인데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 게 있다. 예외가 있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내가 집세 보증금 100만 원 줬는데, 아, 1억을 줬는데, 그 주인한테 이자 받습니까? 전세 보증금 안 받죠? 이자하고 관련이 없다. 이거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 뭐가 있는지 바로 그거죠. 보증금. 대표적인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그리고 장기 계약금 미리 준 거. 계약금 미리 줬다고 이자 받는 거 아니잖아. 그죠? 예, 네, 알겠죠? 그리고, 이연법인세 자산법, 요것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까지 평가해서 제외되는 하거든요. 딱 세 가지, 그죠? 보증금, 성금 좋은 거, 선거금, 장기 선거금, 그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알겠죠? 요건 딱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아래 그 보시면은, 기타 채권 채무 나오잖아, 그죠? 기타 채권 채무, 이거는, 개정과목 이해만 하시면 된다 그랬잖아. 시험에 이게 거의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알겠죠? 그런데, 그 왼쪽은 자산이고 오른쪽은 부채잖아. 그죠? 대여금은 자산, 차익금은 부채. 돈 빌려줬다 대여금, 돈 빌려왔다 차익금. 그죠? 미수금. 물건 팔았는데 돈 안 받았다. 근데 어떤 물건이냐? 상품이 아닌 거 팔고 돈 안 받았다. 아닌 거 돈 안 줬다. 미지급금. 선거금 이건 모르는 건 아무도 없잖아. 그죠? 계약금 주고받은 거. 가지급금. 돈을 줬는데 가지가짜잖아, 그죠? 어림지급하는 거. 뭐 가장 예로서 우리가 출장 가는 사원에게 여비를 어림해서 너너가에 줬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럴 때 가지급금. 또 시장에 뭐 사러 보내면서 수프에 뭐 사러 보내면서 뭐 한 3천 원 들어가는데 한 돈만 원짜리 뭐 줬다, 5만 원짜리 줬다. 돈 받아올 거면 이게 가지급금입니다. 가수금. 돈은 받았는데 내용을 알 수 없는 거. 돈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는 돌았는데 그 명세를 알 수가 없을 때 일시적으로 처리해 주는 가짜 계정이라고 그랬죠. 그죠? 가수금. 예. 선대금, 가부금 말합니다. 가부금, 선대금.
예수만을 우리가 미리 받은 거 어떤 거죠? 바로 월급 받아 세금 떼잖아, 그죠? 세금 떼냈다가 해서 사장 입장이죠. 세금 직원한테 월급 줘서 세금 뗐다가 그 다음 달 10일 날 세무서 납부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월급 줄 때 미리 세금 뗐다 그게 예수금입니다. 그게 소득세 예수금. 뭐 또는 우리가 갑건세라 하기도 하는데 갑종 근로소득세죠, 그죠? 을종은 외국인이고 갑건세 예, 이런 게 이제 우리 말하자면은 예, 바로 예수금입니다. 미결산하는 거는 미결산하는 거는 예,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미결산이라 하죠, 그죠? 상품권 아시죠, 그죠? 백화점 바로 우리 백화점에 물건 살 때 백화점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인데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받을 권리지만은 회계처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합니까? 백화점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백화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품권을 팔았을 때 돈 면제받은 거잖아. 소비자가 상품을 가져오면은 우리가 물건 내줘야 되잖아. 그건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걸 부채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예, 우리 상품권은 부채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 예. 이래서 우리가 대금과 수익재원에 대한 기본 이론을 끝나고,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거기에 나와 있는 확인 체크 있죠. 요 확인 체크 문제를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